할렐루야. 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네. 그럼 많이 덥죠. 이제 덥다는 이야기도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 순간 사우나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교회를 탁 들어오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온 느낌이 절로 들지요. 혹시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시대를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다라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했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 중에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있죠. 이분은 정치인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외교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유교에 아주 오랫동안 심취되어 있었던 분이죠. 독립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회장인 서재필 박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탐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서재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면 신앙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애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상재 선생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유교적인 가치와 자꾸 부닥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도 가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협회 간부였던 이승만 박사가 또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권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일제강점하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도 잘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로가 되시죠. 그리고 독립투사로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위대한 선각자로 한 시대를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압제가 심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병들어 죽는 참혹한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그 리더급 인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는 내용,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서 예수를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린 바로 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의 우리 작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갈등들, 문화적인 충돌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힘겨운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 개인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신들의 생애를 불살랐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고백,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삶,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건데, 이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 언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들은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때 다른 많은 처형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잔혹하게 군대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형에 왜 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스데반을 처형할 때 어떻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야고보를 죽일 때 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바울을 죽일 때 뭐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목을 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기름에 튀겨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를 죽일 때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은 지금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해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의미를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 피해자였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22절 23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런 처형을 가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죽음과 다르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칼로 죽이지도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예수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를 알 수 있는 열쇠는 그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어떤 의미로 그걸 언급했는지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나무에 달려서 전 인류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도망하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전화 하나만 와도 불안해합니다.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이 겁이 덜컥 납니다. 죄인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지난 날들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셨을 때 다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주를 받을 염려가 없었어요. 바울이 스데반 같은 거룩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가두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데 얼마나 율법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자신이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리고 모든 철학은, 모든 인본주의적인 최고의 해소 방법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득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많은 공적을 쌓든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성철 스님 같은 분, 오랫동안 또 닦은 분이 마지막에 깨닫는 것도 자기 죄가 스미상 같아서 나는 무간 지옥에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마지막 깨달은 것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값을 칠 수밖에 없다는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저주의 제물로 오신 거죠. 태어나는 것부터서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세리환이 언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죄사함의 확신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힘이 어디냐면 이 죄에 있거든요. 죄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저주를 하면서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진리의 복음을 듣는 순간 사탄의 모든 권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서 그래요. 세리와 여러 가지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리고 위대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받은 것?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복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뭐 하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죠? 물론 에어컨 값 아끼려고 온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이겠죠. 근데 정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자기의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느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날 대신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정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국제연맹의 총무인 존 니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5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교도소를 탐방하면서 죄인들의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아프리카의 이 잠비아의 교도소를 한 군데 방문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도소 감방이 너무 작은데 죄수로 갔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누울 수가 없어서 잠잘 때는 절반은 서 있고 절반은 누워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대로 절반이 서 있고 절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사람은 계속 잘 거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은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감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 좁은데 거기서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수감 생활을 끝나기 전에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수감 생활을 하나? 그런데 죄수들의 한 무리가 오더니 이분을 위해서 노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80여 명이 되는 죄수가 합창을 하는데 놀랍게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한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 니켈이라는 분을 한
감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감방에 보니까 참혹하게 얼굴이 상해 있고 손발이 못에 박혀 있는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의 그림이 감방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종신형을 언도받은 흉악범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눈물 흘리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고난을 나누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았고 내 죄의 용서를 하셨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정신질환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예전보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많을까? 예전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에요. 훨씬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는데 그걸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유로 그걸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저주와 두려움이 제정신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정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정신과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해도 상담을 해도 안 되는데 죄사함의 확신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정신병이 치유를 받는데요. 자유함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량해 주시려고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난날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의미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는 분명히 죄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을까요?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힘은 죄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에 갇혀있고 사망의 세력 안에 묶여있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분은 의인이에요. 본인 자체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통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데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폭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깨지는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도의 방법이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롭기 때문에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종이가 햇빛이 모아지면 타버리듯이 사망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인류 최초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세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뭐요? 사망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운데 살리신다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동일하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젊기 때문에 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든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도 젊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 앞에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어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비굴해지고 그럽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성적이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타계한 아이제아 베를린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지성인이었는지 뉴스위크에서 이분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20세기 최고봉의 지성인으로서 사상가로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비상한 학문적인 그 업적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뉴스위키에서 이제 극찬을 하는 그런 글을 냈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뉴스위키 그 후에 사실은 베를린경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고백한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테니까. 또한 죽음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된다. 나는 죽음에 저항한다. 나는 참으로 살고 싶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시대를 이끄는 지성인이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단이요 형편없는 이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사람의 재산과 영혼을 다 빼앗는 이유가 뭔지라서 아니 이해가 안다는 게 뭐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지성인이고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요 종말론적인 위협을 협박을 가하면서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원한 심판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어리석어지게 돼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일제가 독립투사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자꾸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 부활에 대한 진리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진리만큼 명료하게 증거된 것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요.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 지금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이 비과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모든 만물 속에 메시지로, 예표로, 모델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죠. 모든 만물을 보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럼 매미 요새 소리 듣죠? 걔네들이 매미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군뱅이죠. 어디 살았죠? 하늘을 나는 매미와 다르게 원래 어디 살았어요? 땅 속에서 기어다녔어요. 하늘을 나는 존재인데 땅 속에 기어다녔어요. 잠자리도 요새 보이죠? 여러분은 그거 안 보고 계속 이것만 보나요? 잠자리도 안 보아요? 근데 잠자리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잠자리는 물 속에서 살았어요. 물벌레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잠자리를 안 만들고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세요. 원래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흉측한 벌레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실까요? 심지어요 파리는 원래 파리였어요? 구더기였어요. 모기는 원래 모기였어요? 모기의 전생은 뭐예요? 그 물속에 꼼질꼼질하는 그 물벌레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를 봐도 지금 있는 모습, 현재의 삶, 이 공간과 이 환경에 제약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의 양태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원하든 알든 모르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만든 세계예요. 심지어요 식물도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죠. 묻혀서 썩는 걸 보죠.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줄기가 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씨앗과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꽃이 시들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 처음에 심었던 씨앗 하나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많은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너가 지금 묻히고 죽은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차원이 다르고 멋진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자연 만물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온통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그것의 완성본, 참 열매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이 있고 굉장한 것 같아도요 100년 안 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못된 교수님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70년 안에 다 끝나요. 흔적도 없어요. 70년까지 안 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잠자리가 물벌레를 부러워하겠어요? 나비가 그 벌레를 부러워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실체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여기서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영생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못생겨도 부활한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이거는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벌레끼리 또는 군뱅이끼리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해봤자 나비와 비교한다면 우스운 비교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마음대로 찬란하게 변화될 수 있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적인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의 삶은 순간에 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구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남은 생애가 완전 자유로워져요. 어떤 유혹에도 끄떡 없어요. 어떤 시련 속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너무 탐욕스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다 각박하고 못되게 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꼭 부활에 대한 이 믿음, 확신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주권자의 바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주권자가 바뀜. 여러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됐다는 거고, 그 전에는 다른 것이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배자가, 통치자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잘못한 걸 뉘우치고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뭐냐면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명령대로 내 삶을 살았는데, 회개하는 순간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쾌락이라고 생각되는 걸 행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였다. 로마서 7장에 나왔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게 왕노릇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폐망시킬 때요, 처음부터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를 실체를 최근에 보고 있죠. 가장 숭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의 마음속에 가장 음란함과 악함이 있고, 한 시대의 정치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을 심어주는 젊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추악함이 있는 것을 알고요. 경제의 건물, 문학의 건물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어둠은, 사탄은 우리를 잠깐 잘되게 하고 그만큼 그걸 충격으로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가 될 수가 없고 어둠의 사탄이 주가 되어 있는 거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보는 거고 자신에게서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TV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강아지들의 운명이 보이죠. 뭐 어떤 데 보면 이제 주인 잘못 만난 강아지들이 비참함을 보죠. 뭐 어떤 동네 사람이 옆집에서 늘 그 강아지가 막 비명을 지르고 우는 소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 내 강아지 내가 뭐라 그러는데 나중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뭐 그 방송기에서 보니까 수채가 들어와서 이 개를 목줄을 잡고서 막 바닥에 세면에다 내리치고 그 빗자루 가지고 마구 때리고 나중에 이제 개를 구출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온 뼈가 다 부서져 있고 망가진 상태로 그 그냥 굳어 있고 그런 정말 개가 개 취급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강아지는 주인 잘못 난 강아지는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저 집 개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너무너무 극진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귀역이고요. 몇 년 전에 그 해외 그 뉴스에 보니까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재산을 자기 개에게 다 상속해버렸어요. 몇백억인지 몇천억을. 그래갖고 그 개 앞으로 상속이 되니까 그 법정 관리인이 그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개를 위한 집사고 뭐가 다 임명하고 저택에 살면서 그 개 자자선손이 그 돈을 다 물려받고 누리며 살아요. 그런 개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종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 우리 민족의 위대함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어둠의 사탄의 영이 주인으로 왕노로 사는 것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되고 위대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공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참 자유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임금과 구주로 왕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정치인이건 문화이건 예술인이건 그들 마음속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그 죄에 대한 문제예요.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각박하게 굴지 않아요. 여기서 이기려고 싸우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주권자가 바뀌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승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을 사탄의 올무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 늘 율법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낭비한 시간, 내가 저지른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유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주권 이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주로 고백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